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? 다른 팀 다들 전쟁 중인데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이거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텐데 걱정이네. 이러다 우리 팀 다 같이 도태되는 거 아니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에요, 아무것도. 무슨 들은 얘기 있구나. 뭔데 말해봐. 우리 프로 폐지래? 아니요. 그게 아니라. 선배, 이건 진짜 진짜 탑시크릿인데요. 선배만 알아야 돼. 너 나 이 무거운 거 알지? 뭔데? 축하합니다. 임신 맞네요. 여기 아주 작게 애기집이 보이죠? 이사는 언제 한 거야? 두 달 됐어. 정신이 없어가지고 연락도 못했네. 기집애. 네가 그렇지 뭘. 하나는 학교 잘 다니고? 잘 다녀. 진호도 잘 크지? 우리 아들은 위로 커야 되는데 자꾸 그냥 옆으로만 커서 문제야. 지 아빠 닮아서 걔가 한식성 하잖아. 뉴스가 있잖아. 이번에 새로 좋은 상품이 하나 나왔거든? 어린이 치아 보험인데 한 달에 2만 5천 원만 내면 싹 보장이 돼. 이거 아주 치과 어디 돈 무서워서 가게 있어? 저 이거 영재야. 어?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. 응? 어? 뭐야? 자, 야 김미수. 아,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. 아니 미수가. 야 가. 미수가. 황태식. 저요? 황태식 맞지? 해신 초등학교 4학년 2반. 아니 누구? 안영자? 그래 나 영자야 영자. 이게 몇 년 만이냐? 우리 졸업하고 처음 만난 거죠? 그래 반갑다. 하나도 안 변했네. 야 근데 네가 우리 집에 웬일이야? 우리 집? 나는 미숙이네 집에 온 건데. 어머! 그럼 미숙이네 위층이 너네 집이었어? 이야, 이런 우연이 다 있네. 미숙이? 미숙이 또 누구야? 미숙아! 김미숙! 오! 너 아직 안 갔어? 제가 김미숙이잖아. 4학년 2반 미화부장 김미숙. 기억 안 나? 김미숙? 미숙아! 얼른 와봐봐. 여기 태식이잖아. 황태식. 누구? 태식이가 누구야? 아이, 부구단 박사 황태식. 몰라? 4학년 때 우리 반 태식이. 어?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. 황태식이다. 어, 기억난다. 어머, 네가 태식이었어? 어머, 웬일이니? 예.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니? 그러니까. 와, 진짜 신기하다. 똑같지 몰랐네. 반갑다 친구야. 어, 아이 자식 정말. 어머, 태식아! 가서 연구라도 가져올까?
괜찮아요. 근데 그럼 아줌마랑 저랑 동갑이에요? 아, 내가 학교 일찍 들어왔으니까 나보다 한 살 많겠구나. 동창끼리 왜 존댓말이야. 말 편히 해. 네, 뭐 차차 편해지겠죠. 근데 얼굴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영재 아니었으면 진짜 못 알아볼 뻔했네. 그래? 그렇게 변했나? 예. 누가 우리 보고 친부라 그러겠어요. 돼도 몇 년은 더 돼 보이는데. 근데 우리가 몇 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? 4학년, 5학년. 연속으로 탱자네 반이었잖아. 탱자? 응. 탱자네 반이었구나. 그래. 영자랑 태수랑 너랑 나랑 넷이서 탱자네 집에도 놀러 갔었는데. 기억 안 나? 아, 태수. 야, 그렇게 놀러 가는 거냐? 이삿짐 나르라고 불려간 거지? 아, 정말 내가 탱자 생각하면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. 그때 짜장면은 제일 많이 먹어놓고. 내가 그랬냐? 야, 하여간 반갑다, 김유수. 이렇게 다 만나네. 그래, 반갑다. 근데 사실 우리 스무 살 때도 만난 적 있는... 아, 잠깐만. 잘 자요, 예진. 왜 웃어? 아, 그냥 반가워서. 두 번 반가웠다간 입 찢어지겠다, 야. 야, 너 웃으니까 이제 옛날 얼굴 나온다. 그래, 이제 확실히 기억나. 그렇게 웃어, 임마. 얼마나 이쁘고 좋아. 혼자서 뭐 하는 거야? 아이고, 우리 막내 언제 왔어? 아버지는 뭐 하시고 왜 혼자서 일을 해, 힘들게? 엄마가 힘들 게 뭐가 있어? 힘들면 이 나무들이 힘들지. 아유, 올해는 유독 병충해가 많아,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벼. 아, 그만해요. 나중에 아버지랑 같이 하셔. 엄마는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게 더 좋아. 걱정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. 알았어, 나랑 같이 해. 안녕하세요. 잠깐. Come here. 자. 백자은.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알겠지? 이제 그만 나와도 돼. 갑자기 왜? 알겠습니다. 일주일 일한 월급 주세요. 뭐? 월급은 주셔야죠. 시급 5천 원에 하루 4시간 일주일. 주말엔 1시간씩 더 연장 근무까지. 15만원이요. 주세요. 야! 잔약 때문에 우리 가게 손님 다 끊기고 이미지 개판되고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? 게다가 설거지 때마다 깨버린 컵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잔약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도 부족할 판이야. 그러니 곱게 꺼져. 어? 저 때문에 손님이 끊긴 게 아니라 원래 없었잖아요. 제가 우리...